네, 이 시간에서는 아까 빠르게 TCP/IP에 대해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교재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찍어 드리겠습니다. 교재 안에는 FTP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. 그건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-79페이지에 보면 TCP/IP 프로토콜의 구성이 있죠.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. 네, 지금까지 전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냐면 1-9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중간 위에 그 TCP 헤더의 세부 구조가 있죠. 그다음에 URG, ACK, 그죠? 뭐 이런 말들이 있죠. 그다음에 FIN, 그다음에 RST, SYN, 그죠?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이게 컨트롤 플래그인 거고, 1-92 보면 3-way 핸드셰이킹, 이거를 통해서 약간 싱크 플러딩이 유발한다. 그 다음에 1-92-4번을 보면 TCP 연결 상태 확인해서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싱크 리시브가 풀이 난다. 그런 얘기인 거고요. 그 다음에 1-93에 stop and wait, go back and selective. 그죠?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중간에 BEC 기법의 종류, 얘네들이 뭔지 체크해 두셔야 되고, 그 다음에 1-94에 슬라이딩 윈도우. 슬라이딩 윈도우 뭐예요? 윈도우 버퍼의 사이즈가 풀라면 천천히 보내준다. 그죠? 비어 있으면 많이 보내준다.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. 예,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, 쭉 넘어가서, 라우터. 그죠? 라우터에 대해서는 다시 잠깐이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얘기하죠. 라우터라는 건 경로를 결정해 주는 거. 우리 내비게이션 중에 동적 내비게이션과 정적 내비게이션 두 가지가 있죠. 그냥 거리만 보고 최단 경로로 해주는 거는 정적 내비게이션. 교통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동적 내비게이션, 동적 라우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정적 라우팅은 통과할 수 있는 라우트의 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잡는 거고, 동적은 트래픽의 상태를 봐서 경로를 잡는 일명 TMAP 서비스,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그런 게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1-103에 보면 이제 클래스, IP 주소가 나옵니다. 그래서 뒤로 넘겨서 1-104페이지를 보면요. IP 주소가 어떻게 32비트가 되어 있는지, 그죠? 1의 개수가 8개의 4자리다라고 나와 있고, 이걸 파티션에서 나누면 서브넷 마스크라고 합니다. 그래서 IP는 첫 번째 뭐예요? 네트워크 IT, ID, 호스트 ID로 구분이 되고, 어느 자리가 더 맞냐에 따라서 그각 클래스 A, B, C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. 어느 자리가 맞냐라는 건 이거죠. 우리는 소규모 네트워크가 100개가 필요해요. 우리는 소규모 네트워크가 10개만 있어요. 그 대신 이 10개에는 각 하나당 컴퓨터를 100대씩 있어야 돼요. 이렇게 군집을 하는 겁니다. 파티션을 해서. 그래서 네트워크 ID가 크면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, 그 안에 호스트들을 등록하는 거고, 네트워크 ID의 사이즈의 영역이 작으면 단말에다가 많은 IP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. 그 등급별로 클래스라는 ABC라는 걸 나온 거고요. 자, 다음 뒤로 가서 1-106페이지에 보면 ICMP 메시지에 Destination Unreachable. 내가 패킷을 보냈어요. 근데 이쪽에서 드랍시켰어요. 그럼 응답으로 이게 옵니다. 목적지 도착 불가. 그래서 이거의 의미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제 ARP와 RARP 1-10번입니다. 이거는 ARP 스푸핑으로 봐도 되는데요. ARP 스푸핑이 보안기사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문제일 거예요. 지금까지는. 그래서 ARP 뭐죠? IP 주소를 맥 주소로, RARP 반대, 맥을 IP 주소로. 그럼 매번 바꾸기는 뭐하니까 메모리에다가 IP 주소, 맥 주소 이렇게 등록해두고 오면 자동으로 매핑해서 탁 하면 빠르겠죠? 그게 ARP 캐시 테이블. 그 캐시 테이블을 바꾸면, 변조하면, 그 캐시 테이블을 공격하면 ARP 스푸핑. 그래서 스푸핑으로 나오는 영어들은 전부 다 뭔가 변조하는 겁니다. DNS 스푸핑, DNS 캐시 테이블 변조했다. 그죠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 다음에 플러딩은 무조건 많이 보내는 거. DDoS처럼. 예.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라도 공격에 대한 리뷰를, 공격과 보안 장비에 대해서,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